서귀포시 성산포 수협 위판정에서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긴 했지만 현재 중태인 상황입니다. 부부 둘이서 밤새 잡은 옥돔을 배에서 꺼내 싣고 위판장으로 가던 길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하얀 트럭 한 대가 수협 위판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는 차량. 차가 앞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다로 떨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현장으로 달려가 보지만 손쓸 새도 없이 차는 바다로 떠밀려갑니다. 폭설이 나면서 그거 철부덕 길이더라고. 그래 건너다 일어나서 건너다 보니까 거기도 비도 못하고 일어나서 건너다 보니까 차가 물에 빠져가고 들어가 보니까.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 1톤 트럭 안에는 75살 남편과 67살의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5톤짜리 배를 타고 다니며 둘이서 조업을 해오던 부부가 잡은 고기를 팔기 위해 이른 새벽 위판장에 나왔다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 나이나 차량 속도 등을 봤을 땐 운전자 과실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요. 아직 명확하진 않고요. 차량 감식이나 진술을 통해서 상세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차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